계시록 종말론 방은 종강을 맞이합니다. 종강. 그러면 언제 시작하냐면은 이제 써놔야지. 우리가 또 인터넷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언제 시작하냐면 1월 9일 종강하고 그 다음에 2017년 1월 9일. 자꾸 얘가 빠지네. 얘를 좀 갈고 할게요. 자꾸 얘가 이상하게 술술 빠져버리네요.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기 프로슈코마이 교회에서 여기 프로슈코마이 교회에서 전도서 특강으로 시작합니다. 전도서 특강. 전도서 살짝 맛보기 한번 해보죠. 전도서 맛보기 살짝 하면은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가 사람들이 전도서를 끝까지 잘안 읽어요. 전도서는 물론 짧아서 끝까지 읽긴 하는데 처음 부분은 신경 써서 읽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뭔 소리야? 하고 신경을 다 끄고 읽어요. 그냥 아 목표 설정 성경 읽기 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읽어만 내자. 뭐 이러고 읽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첫 부분만 읽다 보니까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를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그 하벨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대부분 다 맞추세요. 헛되다. 여기에 포인트 맞춰가지고 무엇이 어떠냐? 뭐 인생이 허무하고 뭐 그냥 다 헛되고 뭐 세상은 허무하고 그게 대표적인 아리안주의죠. 이원론. 대표적인 아리안주의죠.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이원론이잖아요. 여기는 헛되고 저쪽은 진짜다. 이게 대표적인 영주주의고요. 그게 아리안주의예요. 전부 포인트를 거기다 맞췄어요. 제가 생각하는 전도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 여기 찾아놨거든요. 여기 앞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와, 이거 혁명적인 메시지죠.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마음껏 살으라는 얘기예요, 마음껏.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절대 이렇게 안 배웠단 말이에요. 하지 마라부터 배웠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고 저런 말 하지 말고 우리는 하지 말라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전도서는 뭐부터 가르치냐면 마음껏 살아. 마음껏 살래니까. 그런데 뒤에 하나 꼭 요거는 하나 명심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거야. 우리 히브리서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딱 매칭이 될 겁니다. 요 앞부분은 이게 이원론은 대표적으로 현실과 저쪽 이상을 나눴기 때문에 현실은 개판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는 것처럼 보여. 마음껏 사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가는 궁극 그 복음을 얘기해요. 근데 가짜 복음. 가짜 복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사냐면 성경에 보면 다 음란하게 살아요. 망가져서 살아요. 그냥 지들 멋대로 살아버려요. 근데 성경은 전도서는 바로 그 뒤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서로 사마띠 아니에요. 안 맞아. 마음껏 살아라고 해놓고 심판하신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돼? 그치요? 전도서는 욕을 해결해줘요. 욕을 해줘요. 욕을 해결해줘요. 무지무지하게 궁금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래서 전도서는 구약의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몽땅 다 총정리 집대성해준 성경입니다. 이 전도서는.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그 2017년 1월 9일 월요일 10시 프로슈크마이 교회에서 전도서 특강합니다. 꼭 참석하셔가지고, 꼭 참석하셔서 이렇게 은혜들을 많이 나누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대단원의 계시록 종말론 종강입니다. 예,
원래 계획보다 3주 늦춰서 12주에 끝내기로 했는데 계시록 종말론 15주에 끝납니다. 내가 해보니까 한넉 달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석달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종말론도 아니 그 전도서 특강도 계시록 종말론과 마찬가지로 16주 4개월 동안 할 겁니다. 4개월 동안 전도서 특강이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분량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 전도서 특강이 각장 요번에는 전도서는 계시록 종말론하고 다르게 계시록 종말론은 큰 틀에서 보는 훈련을 했잖아요. 큰 틀에서 보는 훈련을 했다면은 전도서 특강은 성경 각 구절 구절을 보면서 이제는 좀 나무를 통해서 숲을 보는 훈련을 해보죠. 종말론 계시록은 숲을 통해서 나무를 봤고 이제는 전도서 특강을 통해서는 나무를 통해서 숲을 보는 훈련. 둘다다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참고로 이 전도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읽었던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희한하게 저에게 가장 재미있게 읽게 만든 성경이 욥기, 전도서, 시편, 잠언이었습니다. 이 부분 성경이 블랙홀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면은 재미가 없잖아. 시편 읽다 보면은 뭔 얘기인지 잘 몰라. 특히 저 같은 구조는 잘못 읽어요. 시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저는 전체 스토리를 보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시편은 매 편마다 다 이게 전체를 보려면은 머리가 터지죠.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또 나무를 다 찾아 다 일일이 나무 종류를 다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희한하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무지무지 재밌게 읽었던 데가 바로 요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서 특강한다고 하니까 저도 막 그냥 기뻐요. 드디어 거의 30년 이상이 됐죠. 그냥 35년 동안 읽었던 전도서를 제가 나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유 막 기쁩니다 지금. 어느 날 아침에 하루 아침에 그렇게 만들어졌더라. 세상엔 그런 거한 개도 없어요. 그런 신비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더라. 이게 신비주의죠.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 신비주의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철저하게 질서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법칙입니다. 철저하게. 제가 요번에 그 순천에 가가지고요, 우리 그 최남식 성도님이라고 아주 귀한 분을 만나셨어요. 이분은 지금 기독교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전체 인생의 뭐한 40분의 1? 전체 인생의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시고 불교인이셨어요. 불경을 늘 읽고 묵상하시던 분이셨어요. 예, 이 앞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예, 앞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불교인이셨고 이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면 불경을 읽고 금강경을 읽고 법구경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상황을 이겨내셨던 분이세요.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마음이 너무너무 곤하고 괴롭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서 기도를 좀 하려고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한테 기도하려고 이게 명상을 좀 하려고 했더니 집안은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 같아서 비 내린 날 우비 입고 올라가서 옥상에서 부처여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법구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금강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분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분이 부처여 했는데 갑자기 입에서 하나님이여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뭔가가 훌라덩 뒤집어졌대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체험을 해버리신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해버리고 나서 이분이 갑자기 성경 읽고 싶어져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 성경만 보면은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분이 성경 창세기를 읽는데 계시록에 뭐가 있는 것 같더래. 찾아보면 있대. 뭔가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셨던 분인데. 그리고 유튜브에서 우연히 복음성가라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듣다가 하루 종일 듣다가 울다가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고 싶어져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는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야. 교회에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만난 게 이게 누구냐 이거야. 이걸 설명해 줄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보거나 혹은 뭐 이렇게 책도 읽어보거나 했는데, 우연히 불과 몇달안 됐어요. 우연히 프로슈쿠마이 뭐 정성필 목사를 딱 들었는데 이거네?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장문의 문자로. 그리고 연락을 계속 몇 달을 했어요.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걸 했는데, 아틀란타 복음학교 창세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또 문자를 장문으로 보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아틀란타 복음학교 창세기를 듣는데 당신이 그때 만났던, 옥상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얘기를 그대로 다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순천에 가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서 나누는데, 야, 참.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만날까요? 오늘 이제 다할 거예요, 오늘. 오늘 계시록 종말론 종강 특강으로. 계시록 종말론 종강 특강으로 오늘 다할 겁니다. 다 나눌 건데. 무엇을 나눌 거냐면은 도대체 누구를 만나주느냐. 여기 빼먹었네. 6번. 도대체 누구를 만나주느냐. 그러면 어떻게 만나주느냐. 왜 만나주지? 무엇을 위해서 만나주지? 그럼 어디서 만나? 그럼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지? 오늘 이거 가장 핵심이 이거 아니에요? 가장 핵심이 이거잖아요. 오늘 이걸 한번 쭉 나눠보자고요. 왜이 말이 나와야 되냐면, 22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이렇게 이거 읽으면은 사람들은 아리안 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야,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가 강만 생각해. 수정같이 맑다, 막 크리스탈 생각해. 투명한 강만 생각해.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야, 보호자가 하늘나라 어딘가에 있어. 이런 상상만 해요. 그리고 2절에 읽을 땐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야, 그 강물이 길 가운데로 흘러. 그러면 그 길은 무슨 길이야? 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좌우에 이제 드디어 생명나무가 여기서 등장해요. 창세기에 나왔던 생명나무가 한번더 언급 안 되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서 생명나무가 등장. 와, 이 생명나무가 뭐냐? 뭐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럼 만국은 뭐냐? 치료는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또 오리무중에 빠지죠. 전체를 보질 못하고 오리무중에 빠져버려요. 이 여기에 빠지면은 그 다음에 어디에 또 낚이냐? 베리칩에 또딱 낚여. 666에 또딱 낚여. 14만 4천에 딱 낚여.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면 우리 여기 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수하죠. 와, 제가 우연히 처음으로 봤어요. 말은 들어봤는데 신천지 교육장이 우리 저 서대문역 사거리에 있는 데 있더라고요. 버스 타고 거기서 내려야 돼요.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전철을 갈아타려면 내려야 되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봤어. 그래, 내려서 봤어. 어차피 거기서 내려야 되니까. 굉장히 허름한 건물이에요. 철거 직전의 건물. 그한 4층쯤에 교육장이 있었나 봐요. 간판도 없고. 제가 이 동네에서 10년을 살아가지고 잘 알거든요. 어느 날그 건물이 이제 재건축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이렇게 그 이제 헐리고 다 재건축 들어가는데 간판이 다 이렇게 내려지더라고요. 있던 상가들이 빠지고. 아래층은 여전히 장사를 해요. 뭐 커피, 뭐 카페 베네인가? 근데 그 4층쯤에 뭔가가 있었나 봐요. 거기 부모님으로 보이는 듯한 각각 네 분이 자기 자녀들 이름을 다 써가지고 우리 자녀 돌려보내라고. 거기서 와, 그분들이 진짜 자기 자녀들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들이니까 안 지치죠. 진짜 악이 받쳐가지고 구호를 계속 외치는 거야. 우리 자녀 돌려보내라고. 야, 그걸 실제로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무엇을 낚인 건가요? 14만 4천. 뭐 이런 또666 이런 데다 낚여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낚시질에서 걸리는 최고의 코드가 이거 아닙니까? 너 구원받을 수 있니? 구원파. 구원의 확증을 얘기해봐. 구원파들 그걸로 얼마나 낚시질 많이 했어요. 그렇죠? 다락방 및그각 모든 종말론 관련 이단들은 14만 4천으로 다 낚잖아요. 여호와 증인 14만 4천으로 낚잖아요. 전부 다 14만 4천으로 낚잖아요. 그리고 베리칩은 666으로 낚잖아요. 666. 666이 뭔지 알아? 베리칩이 666이야. 그거 맞지 않으면 돼. 큰 틀에서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안 낚이는 게 어딨어요? 조용필 목사님 80년대 자료를 읽어보세요. 저는 7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제가 무슨 특별하게 책을 안 읽었어도, 그 시간을, 40년을 신앙생활을, 40년 이상을 해왔다라는 게, 굉장한 자산이었더라고요. 80년대 초반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단 논쟁 무지하게 심했어요. 심지어는 길거리에 벽보까지 붙었어요. 제 기억엔. 교회 가는 길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조용기는 이단이다 해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붙여놨어요. 왜 이단이란 소리가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그때? 혹시 아세요? 그때 순복음 소식지 있죠? 순복음 뉴스에 조용기 목사 설교를 제가 그때는 신학생이어가지고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제가 원래 하나님이 원래 그런 인간은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설교자로 만드시느라고. 제가 활자 중독에 걸렸어요. 글자만 보면 읽어요. 가다가 벽보 있으면 못 지나가. 그때 어린 시절은 그랬어. 무조건 읽어야 돼. 무조건 읽고, 무슨, 지나가다도 또 무슨 교계 뉴스, 무슨 순복음 소식지 이런 거 주더라도 그냥 못 지나가. 꼼꼼하게 다 읽어봐요. 그때는 다 읽었어요. 제 기억에 분명히 나는데, 그분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 온다고 그랬어요. 종말론으로 낚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단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순복음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도 종말론으로 낚았어요, 종말론으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사람들 낚는 데는 14만 4천 666, 그 다음에 수정과 같이 맑은 물, 이상향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안 들어가면은 불지옥 간다고 그러면은 대부분 다 낚입니다. 대부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인간들은 낚이게 돼 있어요. 안 낚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낚이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낚여요. 이게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낚이게 돼 있어요. 그럼 존재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이게 이제 인간의 최고의 숙제죠. 우리 종말론 계시록이 전부 이걸 향해서 달려온 거 아세요? 전부 이걸 향해서 달려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강의 시작할 때 전체를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전체 일정을 다 생각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큰 틀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은 맺어요. 이제 결론은 맺는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강의에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아, 지금 정성필 목사가 하는 얘기가 존재가 뭐냐 이거지. 하나님이란 존재는 뭐고 나란 존재가 뭐냐. 그럼 그 존재가 그럼 무엇을 설명해 주는 거냐? 그럼 그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지? 존재가 뭐지? 그럼 존재는 어디서 만나지? 언제 그 존재가 깨어나지? 이걸 향해서 계속 달려온 거야. 666, 뭐, 베리치, 뭐, 14만 4천. 이거 알고 나면은 그거 뭐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모를 때 부분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코끼리 다리 하나 잡고 나는 성전 기둥 잡았다라고 막 외치고 코끼리 귀때기 하나 잡고 와 나는 하나님의 날개를 붙잡았다고 그러고 코끼리 코 하나 붙잡고 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성소의 그 뿔을 잡았다고 그러고 코끼리 뿔 잡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눈을 딱 뜨고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성전도 아니고 지성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코끼리였어. 완전 엉뚱한 거 붙잡고 신앙생활 해버린 거예요. 그게 놀랍게도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기독교인이 봐야 될 거, 이건 코끼리네? 그러면 코끼리를 붙잡을 게 아니라 코끼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봐야 되는데 코끼리만 붙잡아.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까지 계시록 종말론에서 계속 해왔던 거예요. 계시록 종말론에서. 그래서 존재냐 관계냐 이 말은 이말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정상적인 말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흔하게 들어왔던 말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 존재냐 소유냐. 우리는 이런 말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존재냐 소유냐. 이거 누가 말했죠? 존재냐 소유냐? 유대인 중에 아주 대학자이신 에리 프롬이라는 이 사회심리학자가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사회심리학자인데 사회심리학자. 이 사회심리학자라는 게 생소한 학문이죠. 사회 전체가 돌아가는 심리 구조를 연구하신 분이세요. 예, 에리 프롬이. 아마 1980년대 에리 프롬 책안 읽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1980년대를 살았던 대학생들이라면. 이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제목 이렇게 바꿔요. 소유냐 존재냐? 그리고 이 사람이 쓴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사랑의 기술. 이책 내용이 전부 뭐죠? 이책 내용은 뭐 서평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분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에리 프롬의 핵심 메시지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고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과 절대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되고, 우리의 존재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우리는 소유가 아니고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이 절대 고독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절대 고독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쓴책 이름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책몇 권을 한꺼번에 다 소개하는 겁니다.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이 사람 유대인이었으니까 이 구약 성경은 최소한 잘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신처럼 되면 외롭지 않은 거야. 절대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 신처럼 되는 순간 사랑의 기술 다 터득했고 신처럼 되는 순간 소유의 문제에서 존재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책을 쓸이 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그냥 대박 히트 대강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에서 동양의 관점을 싹 끌어다 썼어요. 서구의 관점을 철저하게, 서구는 소유의 문제에 집중했어요. I have. 난 가지고 있다라고 할때 행복하다는 게 서구인은. 근데 동양인은 존재에 관심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가를 가다가, 서구인은 길가를 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꺾고 와. 자기가 꽂아놔야 돼. 근데 동양인은 그냥 가다가 꽃을 보고, 저기 있구나. 저기 있으니까 참 아름답네 하고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서구인은 집을 지을 때싹다 허물고 지어버려요. 완전 그냥. 동양인은 고 자연 환경에다 정자를 딱 지어요. 제일 예쁜 데다가. 제일 예쁜 데다가 집안 짓고 제일 예쁜 데다 정자 지어놔. 이게 동양인의 사고 구조예요.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존재 자체를 즐긴다라는 거죠. 서구인은 그걸 소유화해야. 그래서 서구에서 제일 많이 발달한 단어는 have. I have. have 하나 가지고 말다할수 있어요. 영어는 have 하나 가지고. CJ에도 have가 꼭 들어가. have, had, has, 뭐, 다 들어가, 다 들어가. 그치요? 그 서구의 최고의 특징은 소유라는 거예요. 아리안을 제대로 분석해 주신 분이세요, 이분이. 제대로. 그래서 이 집단 의식, 이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을 분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존재 문제에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분이 에리 프롬이었어요. 30분 안에 못 끝내겠는데, 이거. 3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더니 조금 길게 할까요? 오늘 어차피 종강하는 날이니까. 제가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책을 읽은 지 지금 30년도 훨씬 더 됐는데, 에리 프롬은 제가 대학교에 읽었고, 그외 나머지 철학자들은 고등학교 때 이미 다 읽었어요. 왜 읽었냐? 아주 철도고등학교니까 취직되거든, 그냥. 제가 45명 중에 43등으로 졸업한, 40, 아니 1등, 42등으로 졸업했어요. 내 뒤에 두 명이 더 있었어요. 완전 꼴찌는 아니었어요. 내신 15등급 중에 내신 13등급으로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꼴찌로 졸업한 사람이죠. 왜 꼴찌로 졸업했냐?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토목과인데 토목이 저하고는 하나도 안 맞았어. 맨날 측량기 들고 다니고, 무슨 뭐 나침반, 이게 평판 들고 다니고, 제도하고, 그리고 표대라고 그러죠. 이렇게 측량기 들고 다니고, 뛰어다니고, 강으로 둘러 쏘다니는 건 좋았는데, 근데 그 공식 암기하고, 공식 매일 공식 암기해야 됩니다. 응용역학, 수리역학, 뭐 구조역학, 전부 수학, 물리학,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었어요. 뭐 했냐? 그 시간에 저는 도서관에서 책 빌려다가, 수업 시간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책 펴놓고 책 읽었어요. 그때부터 읽었던 책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 그때는 활자도 조금 했잖아요. 지금은 활자 큼직큼직하게 나오는데, 조그만 활자로 된 책들을 매일 빌려다가 매일 책만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참, 그게 사람을, 그래서 우연은 없어요. 한 사람의 설교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내가 재밌어서 읽은 책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러한 설교를 할수 있게끔 어린 시절부터 주님은 아주 치밀하게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에리 프롬이 이게 하나 툭 튀어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해. 왜 풋노트 한다니? 저는 증거는 없어. 왜냐면 40년 전에 읽었던 책들이고, 30년 전에 읽었던 책들이기 때문에, 뭐몇 번째 줄, 몇 줄, 뭐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서 인용. 이거 해봐라.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누구 책, 뭐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해서,
몇 페이지 PPP? 11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까지 출판사 어디? 이거 밝히라고 그러죠? 그거 학자들이 하면 돼. 제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전체 흐름에 이 정도 책 요약해드렸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찾아서 읽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진짜 서구의 관점은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소유냐 아니면 존재냐 나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질문은 소유냐 존재냐로 질문하면 안 돼요.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답을 내야 되냐, 어떻게 물어야 되냐. 소유냐 관계냐, 아니 존재냐 관계냐. 도대체 존재의 문제야 아니면 관계의 문제야? 존재의 문제야 아니면 관계의 문제야?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게 계시록 종말론, 이게 종말론 계시록, 이게 지금 마지막 강입니다. 이게 총정리하는 거예요. 존재로 보기 시작하면은 22장 1절 2절, 22장 전체를 뭐로 읽게 되냐면, 야 여기는 진짜 이 22장 전체를 뭐로 읽게 되냐면, 야 이거는 천국이네. 이 천국에 우리가 가서 존재해야 돼 라고 목표 설정을 그렇게 해버려요.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존재, 우리가 거기에 그 천국에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그렇게 써버려요. 이제까지 신학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죠? 존재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다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종말론도 존재에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세대주의 1대1 매칭이 가능한 거예요. 존재에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리침 맞지 마. 유로 공동체가, 유럽연합이 666이야. 히틀러도 666이었다니까. 네로도 666이었고, 그 다음에 그 뭐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거 다 666이야. 예수에도 666, 카톨릭도 666, 666 아니게 어디가. 나 빼고 다 666이야. 그런 식으로라도. 존재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존재에. 근데 관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요. 관계에 맞추면. 그러면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관심 아닙니까? 관심 받게 되는 겁니까? 관심 받게요. 아니,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분명한데, 내가 무슨 존재로 살아가는지는 그 관계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됐다니까? 애기들을 생각하면 간단하죠. 지진이 났어요. 요번에 꼭 영화 꼭 보세요. 판도라. 판도라. 아주 그 한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는 그건 뭐라 그럴까?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 잘 만들었어요. 판도라에서 던져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죠. 판도라에서 던져줬던 질문들을, 아이고, 제가 여러 가지로 그 판도라에서 던져줬던 질문들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아이고, 왜 갑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냐. 예, 요새 제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그 뭘 했던 것들은 써놓은 거는 기억이 잘 안 나, 이상하게. 근데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막 생각이 많이 잘 나요. 이게 그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휴, 이 IP 타임이 연결이 안 됐네. 이제 연결됐네. 자, 그 우리 판도라에서 던져주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 정치학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경제학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관계로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국무총리로 나왔던 이경영은 정치학적으로 생각해요, 사람을. 정치학적으로. 그래서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반경 10km 이내까지는 전부 다 밖으로 못 나오게 하십시오. 다 죽여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 그 원자 그 핵발전소니까 핵발전소를 담당하고 있는
뭐 수자원 공사인가 무슨 그저 한국전력 사장인가 제가 정확하게 직군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서 그 사람은 경제학적으로 생각해 핵발전소를 최대한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나서도 보존을 해가지고 그걸 재활용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상관없어. 그 몇천억짜리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몇십만 명을 죽여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영화에는 엄마와 아들이 나와요. 주인공 가족 중에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 엄마는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관계적으로 생각해요. 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도 엄마를 관계로 생각해요.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났죠. 원전이 폭발해가지고 방사능이 막 누출되고 있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런데 그 아들은 엄마만 따라다니면 돼. 엄마가 불안해하면은 자기도 불안하고 엄마가 웃으면 자기도 웃어. 극단적인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혼란스러운 상황 무섭긴 해요. 근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다 해결돼 버려요. 무슨 중심이죠? 관계 중심의 사고를 하니까 해결돼. 거기가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도 천국을 살고 있다니까요? 판도라는 영화 내용은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아수라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꼬맹이인데 얘는 아수라장이 아닌 천국을 살아가요. 왜? 엄마랑 있고 그 관계의 중심인 엄마가 자기 옆에 있으니까. 종말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지 하늘나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존재를 얘기해 주는 겁니까?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겁니까? 관계죠. 성경을 관계로 보셔야지. 존재로 봤던 거는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은 전부 존재냐, 소유냐, 이걸로 봤어요. 소유냐, 존재냐로 봤어요. 2000년 동안은 이 서구 철학의 핵심이 소유냐, 존재냐로 봤지만, 이제는 우리 쪽 사고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왜 신학 논문을 발표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식민사관처럼, 왜 서구의 신학을 그대로 따라가야 그게 정통이고, 우리의 신학을 얘기하면 왜 그게 비정통이야?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어설픈 무슨 일제의 잔재지요. 그걸 사대주의라고 그러죠. 신학적 사대주의를 왜못 벗어나요?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서구가 가지지 못한 독특한 게 있다고요. 서구가 오히려 거꾸로 이제 동양의 마인드를 빌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흥하고 있어요? 불교가 흥하고 있어요? 아니, 아시안 종교, 신도교, 불교, 이런 게 흥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쇠하고 동양 종교가 지금 흥하고 있어요. 그럼 동양 종교의 핵심은 뭐죠? 우리 동양 종교의 핵심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지역.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자,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어느 나라? 인도. 방글라데시. 어디에 있죠? 위에 있죠? 방글라데시. 요쪽에 있나? 여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니야, 이쪽에 다 인도인데. 제가 방글라데시 위치를 지금 잃어버렸어. 좌우지간, 요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인도,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쪽으로 행복지수가 최고 높습니다. 최고 높아요. 그러면 여기는 대표적으로 어디지요? 여기 전부 다 아리안 사람들이, 아리안. 아리안이 제일 많이 모여서 사는 곳. 아리안. 근데 여기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요. 행복지수가 최고입니다, 최고. 이들은 왜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이들은 자기 존재를 확실하게 알아요. 어떻게 알고 있죠? 이쪽 지역에 이 아리안이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관은 뭐죠? 윤회. 힌두교도 윤회, 방글라데시 뭐 이거 다 윤회. 기본 바탕이 윤회. 이슬람 종교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퍼펙트 이슬람인가요? 아세요?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 기독교 다르고 개신교 다르고 동부 유럽에 있는 기독교 다르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 같은 기독교란 틀 안에 들어가지만 실제 내용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 차이가 다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슬람도 다 차이가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이란의 이슬람 다르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다릅니다. 이쪽에 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다르고 인도 쪽에 있는 이슬람 다르고 저기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이슬람 다 똑같지 않아요. 그냥 이슬람이라는 틀거리만 썼을 뿐이지 내용물을 열어보면은 그 지역 정서나 이런 것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표적으로 받고 있는 윤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원론으로 살아갑니까? 이원론으로 살아갑니까? 이원론이죠. 다음 생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다음 생이 있고 이생이 있어요. 이생이 있고 저생이 있습니다. 그럼 저승, 그렇죠? 이생을 살고 저생에서는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는 뭔가 좀 더 좋은 걸로 태어나고 싶다. 대표적 이원론이죠. 이원론자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이원론자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아니죠. 실제로는 이원론자가 훨씬 더 행복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원론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원론은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기본 마인드가. 마인드 컨트롤이야. 자기 합리화를 시켜야 돼. 끊임없이 믿음을 가져야 돼. 여기서 제일 필요한 건, 윤회에서 제일 필요한 건 다음 생에 제대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행실이 필요합니다. 좋은 행실을 해야 벌레라도 한 마리 안 죽여야 다음 생에는 좋은 걸로 태어나. 자이라교 봤잖아요. 크게 대표적인 이혼 그 윤회 사상의 기본을 두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도 더 극단적으로 나온 불교이기 때문에 자이라교 제가 동영상 올려놨잖아요. 벌레 한 마리라도 안 죽이려고 소유물은 딱 그거 하나야. 아무것도 안 가져. 옷도 한 벌 없고 옷 한 벌 뭐 빤스 한 장도 없다니까요. 신발도 없어요. 두 개예요. 빗자루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머리 빗는 빗인가요? 뭐 아니 머리도 안 빗어. 뭐 머리를 뽑아버리지 그냥. 머리를 뽑아버리잖아요. 와 진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원론에서는 이 모든 종교 이 윤회를 강조하는 종교에서는 믿음이 결정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돼. 다음 생에 더 좋은 걸로 태어난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기대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에는 너는 뱀으로 태어날 것이다. 에라이씨 그렇게 뱀으로 태어날 바에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냐?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뭘 해요? 케사라세라가 되는 거죠. 될 대로 되라. 지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서 시작하기 전에 전도서 읽었죠? 내 어린 시절을 즐거워하며 마음껏 살아. 그 마음껏을 살 때 어떻게 살아버려요? 케사라세라로 살아버려요. 여기 지금 그 이원론의 가장 큰 허점 중에 허점이에요. 이원론 종교. 믿음이 이원론 종교일수록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관계 중심의 종교는 무엇을 얘기해? 믿음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 엄마하고 나 사이에 무슨 믿음이 필요해? 아니 엄마하고 나 사이에 무슨 믿음이 필요해? 엄마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는 요게 사춘기 때야. 엄마 나 이거 로즈 이거 꼭 사줘야 돼. 믿습니다. 믿습니다. 노트북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럴 때는 엄마하고 관계가 좋을 때예요? 아니면 살짝 이용해 먹으려고 그럴 때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는 믿습니다를 강조하는 거죠. 진짜 관계가 좋으면 엄마랑 나랑 관계가 좋으면 엄마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사고 싶어도 가지고 싶어도 그런 얘기 안 하죠.
엄마가 최순실이라면 뭐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지. 카드 훔쳐다가 왕창 써버리면 되지. 근데 엄마가 최순실이 아니거든. 우리 엄마는 마트에 가서 일하는 아줌마거든. 그 돈에서 얼마가 노트북 사주면은 한 달치 생활비가 나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믿습니다 쓸 필요도 없어.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엄마 생각을 더 하게 된다니까요. 그치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사고구조로 이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믿습니다 사고구조로 해왔죠. 관계 중심이 존재 중심이에요. 존재 중심으로 해왔다니까요. 무슨 존재가 되려고? 반드시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존재의 존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좋게 말해서는 존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요게 이제 영주주의입니다. 아니면 그 존재에 들어가, 그 존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습니다를 써먹었어요. 그리고 그 믿습니다 가지고도 불안해. 열매가 있어야 돼. 행실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빗자루 쓸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거죠. 그렇죠?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런, 그래서 믿음과 행실을 존재로 쓰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죠. 인정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에 주님을 만나. 그랬더니 저는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 믿음의 결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 세웠고 예수 이름으로 선교했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딱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난 모르는데?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상관이 없다니까요. 믿음을 아무리 쓰고 아무리 행실을 해도 존재로서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관계가 딱 설정이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신랑과 신부 관계로. 이렇게 성경은 지금 전부 뭐라고, 무슨 관계 얘기를 하고 있지 존재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신랑과 신부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전부 지금 무슨 관계로 얘기, 관계로 얘기를 해요. 관계로. 어느 관계든 일단은 관계가 좀 한번 만들어줘 버리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신랑과 신부가 됐든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됐든 관계만 한번 형성이 돼봐.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나 행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 제가 오빠하고 형이라는 분명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진짜 가난해가지고 제가 정말 어느 정도로 가난했는지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진짜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 하늘은 푸른색이 아니었어요. 제게는 노란색이었어요. 앉았다 일어나면 싹 노래가지고 비 현기증 나서 픽 쓰러지는 그런 하늘이었어요. 잘 뭘 못 먹고 살았어요. 밥이라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허천증에 걸렸어요. 밥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은 끊임없이 먹어. 이게 그때 이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다 안 채워져가지고 끊임없이 먹어요. 그게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상관없어. 배가 불러서 짱구가 될지언정 또 먹었어요. 그러니 불규칙하게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처먹다 보니까 나이 30에 별의별 경,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인병 다 걸려가지고 이 그 담석증 걸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쓸데없는 음식이 있으면 계속 처먹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렇게 살던 내가, 제가 참 여러 번 경험인데, 친구 집에, 친구 생일날 초대받아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생전 처음 보는 카스테라. 생전 처음 보는 쿠키. 그 집이 잘 사는 집이었어요. 고아원 원장 집이었어요. 걔는 맨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맨날 뭘 돈을 써.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면 얻어먹어. 근데
제가 하도 잘 따라다니고 걔한테 착하게 구니까 유일하게 나 하나만 초대했어. 친구라고. 생일날 나 하나 초대했어요. 걔는 애가 지겨운 거야. 고아원에 맨날 다른 애들 보니까 먹을 거야못 먹겠더라고. 먹는 척하고 이렇게 가방에다 넣고 먹는 척하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저더러 착하게 이 행실을 하라고 안 했거든.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구절로 하나도 그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 안 했거든. 그런데 뭐 때문에 했어요? 관계 때문에, 동생들을 생각하는 그 관계 때문에 다 집어넣고 집에 가져가서 그거 그대로 줬어. 그리고 나는 하나도 안 먹었어. 동생들이 맛있다고 먹는 거 보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존재로 살면 이런 게 있나요? 존재는 행실에 분량을 채우는 뿌듯함은 있지. 분량을 채워놓는, 제로에서부터 1, 2, 3, 4, 5, 6, 7, 8, 10단계까지 다 채워놓는, 그 기쁨은 있지요. 근데 진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뿌듯함이 있어요? 그 행복감이 있어요? 나는 하나도 안 먹었다니까? 동생들 먹는 거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성경은 있잖아요. 존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해결되면은 나머지 행실 어떻게 살아라 얘기 안 해도 본능적으로 알아서 다 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어제 설교에 그거 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살게 돼 있다니까. 관계가 해결되면 나머진 다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 돼버려요. 그렇죠? 믿음. 관계가 아니고 존재로서 믿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존재야. 땅에 있지만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있다라고 믿어야 돼. 믿고 그 존재, 그리고 천국도 있다라고 믿어야 돼. 그 믿음을 열심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천국 가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양자가 됐어. 이걸 죽도록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프로슈코마이 하면서 확인한 게 있어요. 요 믿음은 있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만이라도 누가 살랑살랑하고 자기 코드에 맞는 뭐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아니면은 어떤 철학적인 거 가지고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좀더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권리로 홀라당 날라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불안하니까 더 센데 더잘 가르쳐 주는데 더 센데 더 싸게 가르쳐 주는데 이런 데로 홀라당 홀라당 날라간다니까요? 흘러놓으려면 날라가요. 믿음은 있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건지 아세요? 내가 믿노라 하지만 실제로 믿을까요? 믿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나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그 사람하고는 죽도록 전쟁을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관계 형성이 안 돼.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깨뜨리는 걸로 그 사람들의 일생을 다 살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 믿음이 얼마나 공고하냐면 절구통에다 넣고 이렇게 공기로 빠도 그 미련이 안 벗겨져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지. 믿음으로 가는 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이 관계.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주셨고,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있잖아요. 절대 불변의 관계예요. 아시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절대 피는 물보다 진해요. 아무리 끊어도 그거는 안 끊어진다니까? 호적을 파내 가도 DNA는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대로.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이게 가변성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남남이 만나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DNA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는 특별히 사랑이라는 이그
연결 통로가 없으면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사랑이라는 통로,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망해도 부부 사이가 좋으면 일어나요. 근데 세상이 부부 사이가 나쁘면, 부부 사이가 나쁘면 아무리 성공해도 재미가 없다니까요. 재미가 없어요. 부부 관계라는 거는 전부입니다. 제가 목회를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목사가 반하고 사모가 반해서 50대 50이 만나야 목회가 이루어진다고. 맞는 얘기일까요? 아니라니까? 100%가 100%가 만나야지 목회. 목사 100%, 사모 100%가 만나서 드디어 100% 100%가 만나면은 우리는 산수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200%가 돼야 되는 거죠. 100%와 100%가 만나서 뭐가 돼야 돼요? 제로가 돼야 돼요. 100, 100이 100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는 항상 만나고 더해지면은 이게 아리안식 사고가 있어가지고 제로라는 말은 내용적으로 보면 1이 되는 거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합쳐졌다는 얘기야, 그냥. 합쳐져야지 이게 3호가 100%예요. 이혼을 해보니까 알아. 100%가 떠나니까 100%를 못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있잖아요. 참 성경에서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는 이건 존재 자체로 아들과 아버지고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 어떤 그 삶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부부라는 그 관계예요. 부부라는 관계. 그러니까 전도서의 핵심이 마음껏 살아! 존재로 설명했죠? 그러나 내 뒤에 하나님이 있고 그 심판하실 줄 알라? 관계야. 이제 성경이 좀 보이세요? 이제 좀 보이십니까? 둘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요거 빼고 요기, 서구의 관심으로 존재만 설명을 했었어요. 존재만. 자, 그러면 이제 존재가 뭐냐 이거지. 아이고, 요것만 가지고도 진짜 한몇 시간 해도 되겠다. 근데 어쩔 수 없지요. 오늘 써놓은 건다 해야 되니까, 시간 안에 다 해야 되니까. 오늘 치킨이 1시 반에 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시간을 끌고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 예, 1시 반에. 예. 예, 우리가 오늘 끝나고 종강 파티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예, 좀배 많이 고프세요? 예, 조금만, 조금만. 예, 존재냐, 관계냐. 그러면 존재를, 이제까지 우리는 서구 신학은 어디에 존재를 맞췄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는 뭐냐, 하나님은 이 무소부재하시고 이 자연에도 있고, 뭐, 그 존재를, 이제까지 존재론을 이야기하면 전부 누구 존재론을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을 이야기했죠. 조직신학에.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얘기를 했어요? 인간론에서. 조직신학 얘기할 때 인간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론, 인간 보편적인 것을 얘기했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해줬어요. 서구신학의 특징. 나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아세요? 서구신학의 특징은 절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줘요. 누구만 얘기해줘요? 하나님과 너에 대해서만 얘기해줘요. 근데 관계는? 모든 관계의 중심은 전부 어디에 쏠려 있어요? 나. 자,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 안에 드디어 아가가 하나,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하나 태어났어요. 아기가 드디어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가족, 삼촌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뭐 어머니의 아버지의, 뭐 형, 누나의 모든 관심은 전부 어디로 가요? 모든 존재의 핵심은 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나라는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그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아유, 이게 제 스바냐가 요 스바냐 학계 스가리하고 여기는 스바냐가 습 여기 있다.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드디어 나라는 존재가 이 가족 안에서 태어났어요. 이 가족 안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예, 갑자기 왜 꺼져? 오마이갓. 예, 이 갑자기 노트북이 팍 꺼져버리네. 예, 너무 놀래가지고 어휴 주여. 이게 뭐 프로그램을 실행도 안 시켰는데 바이러스 먹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 노트북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럴 일이 있을 줄 알고 노트북을 가져왔나 봐요. 이거 띄워놓고 해야지. 이거 노트북 없으면 성경을 제가 못 찾아요. 이 지금 종이 성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 안에 있는 이 프로그램 성경을 보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걸 띄워놓고 할게요. 자, 드디어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를 이 모든 이걸 그 성가족이라고 그러죠. 신학적 용어로 Holy Family라고 그래요. Holy Family, 성가족. 이 성가족들이 전부 다 나를 어떻게 봐요? 잠잠하며 기뻐하며 즐거이 이렇게 온 관심을 기울여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라니까. 스바냐 3장 17절은 너무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게 관계 중심의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이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럼 나하고 상관없으면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존재가 필요해? 그쵸? 이 서구 신학은 이제까지 존재에만 관심을 맞췄지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초점을 안 맞춰줬다니까? 초점을 맞출 게 이제는 존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어요. 믿어. 여기 안 믿는 사람 없지요? 믿는다니까? 그냥 믿어. 어떻게 믿냐고? 그냥 믿는다니까? 어떻게 믿어? 아버지, 어머니가 존재하는 것처럼 믿는다니까? 그럼 됐지요? 그럼 그분하고 이제 관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구 신학은 오직 신존재 증명에 초점을 맞췄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었어요. 인간에 대한 관심, 너에 대한 관심만 있었지. 나라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럼 나라는 관심을 가지면 가족 전체가 드디어 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가족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 하나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우리 가족. 어떻게 가족이 됐지? 아버지가 됐고 내 신랑이 되어주셨는데 아리안들이 헷갈릴까봐 아버지가 이렇게 나눠줬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고 아들은 나의 신랑이야. 이렇게 해서 가족을 두 번이라면 아버지는 우리 나의 아버지고 아들은 나의 신랑이라니까. 아들도 되고 며느리도 되고 아버지 중심으로 보면 며느리도 되고. 도저히 우리는 그 서구의 그 관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족보를 주셨어요. 희한한 족보를.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족 하니까 다 해결돼 버려. 우리 가족.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존재가 해결이 됐어요. 우린 존재가 해결됐어요.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해서 하나님 없다 하는 분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 있다. 계시다. 그게 하나님 존재 최고예요. 그냥 하나님 존재 믿어요. 그리고 예수는 나의 신랑? 아멘? 그럼 됐어. 이제 여기 해결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존재가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해결되는가? 관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럼 관계는 어떻게 관계 맺음이 되죠? 이제 제 최고의 문제. 지금 계시록 종말론에
마지막 장면은 이거예요. 최고의 문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에 들어가냐 이거지. 이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얘기 했습니까? 일곱 교회. 그리고 일곱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시작되죠? 자, 이렇게 3장 8절에, 아니, 3장, 그, 계시록 3장, 요 앞에 이제, 이제 꺼졌으니까 3장 몇 절에 나오냐, 보란, 볼지어다,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야 돼, 문을. 그러면 이 문을 여는 게 무슨 문을 열으란 얘기예요? 마음문. 그럼 일곱 교회 얘기하는 게 결국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얘기한 거예요. 일곱 교회라는 게 뭐죠? 일곱 교회라는 게 일곱 가지 종류의 마음을 가진 인간 유형. 인간 유형을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음문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마음문을 어떻게 해요? 일곱 가지 방식, 일곱 가지 다른 패턴으로 있는 존재들을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만 칭찬받았어. 여섯 교회는 혼났어. 그럼 무슨 얘기냐? 여섯 개 교회는 6일 동안 사는 얘기고, 한 교회 칭찬받은 한 교회는 이게 안식으로 들어간 교회죠. 그래서 총 7일 날, 이게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창세기 1장이네?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드디어 창세기 1장을 앓은 우리는 마음문을 이렇게 여는 거구나. 어떻게 열죠?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음성으로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으로 살고 아침이 돼도, 저녁으로 살고 아침이 돼도,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도,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아버지야! 내 남편이라니까? 요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무엇을 들어요? 언제나 똑같은 얘기 들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대단한 고백 아니십니까? 대단한 사랑 아니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고백을 듣게 돼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고백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녁만 되면은 불안해서 잠도 못 자. 내일 아침은 올까?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왜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둠 속에서만 살아가야 돼? 왜또 저녁이 왔어? 아, 짜증나네. 또 저녁이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미친이다. 믿음을 갖다 써야 되겠다. 내일 아침부터는 또 혹시라도 아침을 주시면은, 아침을 주시면, 내일부터는 내가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절대로 그냥 엄청나게,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해서, 죽도록 교회 세우고, 죽도록 전도해야지. 이러고 살아요. 이제까지 우리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내내? 아침에 깨어나도 반드시 저녁에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들어 놨다니까. 이게 무슨 내가 그 법칙에서 벗어나서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법칙 안에서만 살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그 법칙을 살아가는 나는 고백을 들으면 돼. 주님이 무슨 고백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고백만 하면 돼. 그 고백을 들으면 되는. 그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프로슈크마이라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을 듣는 게 프로슈크마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고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고백을.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참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러고 사는 게 정상인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아들아, 그래도 내가 보기에 참 보기에 좋구나. 사랑한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치요? 우리는 이제까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배워 먹었어요? 서구 신학으로 배웠죠. 둘로 나눠서 배웠죠. 그래서 죽도록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이 이원론의 특징은 행실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해요. 이원론의 특징은.
왜냐하면 안 보이는 세상 저 너머에 있다고 가르치니까 죽어서 가야 되는 거니까 믿음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관계 중심이면 믿음을 쓸 필요가 없죠. 그쵸? 이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인데! 믿음, 아니, 내 아버지 믿음을 쓸 이유가 뭐가 있어? 내 아버지인데. 호적상도 내 아버지고, 이제 양자 입적이 돼 있는데, 내 아버지인데. 믿음을 쓸 필요가 없지, 내 아버지인데, 그냥. 당연한 권리인데. 당연한 권리 그냥 써먹으면 되는 거지.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음문을, 여기가 4장, 이제 3장까지야. 마음문을 열었어요. 마음문을 열었더니 그때부터 참, 이 계시록 4장부터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4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사 이리로 올라오너라, 뭐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너라. 올라가서 봤더니 드디어 뭐가 시작됐어요?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이리로 올라오라. 이 4장 1절에 이르되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리로 올라갔어요. 이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게 이원론에서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로 설명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행실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의 최고의, 믿음이 있어야 행실이 나오죠. 사람은 사람 머릿속에 있는 이데올로기만큼 행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 머릿속에 교육받은 만큼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실체를 하나님이 그냥 확 보여주셔 버린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했다는 거, 믿음의 실체를 다 보여주셨어. 그 실체로 올라갔더니 뭐 금보좌가 있고 무슨 뭐 번개 우레소리가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봤더니, 와, 믿음의 실체를 봤더니 우리가 상상한 대로 다 있어. 그쵸? 이게 지금 사상 전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행실을 다 봤어요? 봤더니 그것이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믿음과 똑같아요, 달라요. 수수께끼, 똑같으니까 달랐어. 예?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어렵죠? 달랐다니까? 4장 2절에 그 답이 나와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어서야 비로소 일치가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안 되면은 다르게 보는 거죠. 왜 성령이 감동시켜? 아니, 하늘나라 딱 들어가서 봤어. 보좌에 가서 봤어. 그대로 믿어져야 될거 아니야. 감동시킬 필요도 없잖아. 감동을 왜 시켰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너무 달랐던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하고 너무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다 깨지는 자리가, 보좌에 올라가서 막상 그 실체를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다 깨져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감동되는 자리예요. 성령에 감동되면은 있잖아요. 거듭남 체험을 하신 분들,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 여기에 계시죠? 자,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게 깨지는 자리입니까? 성령 체험하는 순간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자리입니까? 철저하게 박살나는 자리죠. 성령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도 체험했으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철저하게 박살나는 자리가 성령 감동, 성령 체험하는,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안 깨지고서는 제대로 뭔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치요?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났더니 그 다음에 보호자가 베풀어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 이게 존재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 신분. 이 분의 이름이 무슨 천사로 나오고, 이 분의 이름이 무슨 뭐야, 백마를 타고 오신 뭐 그분으로 설명하고, 계시록은 수없이 다른 모양으로 다 설명을 하지만,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이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의 존재가 나하고 어떤 관계에 맺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아들이고 신부예요. 그런데 관계를 까딱 잘못 맺으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면
굉장히 뭔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관계 맺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 맺으면? 딱 약속해 주신 대로 아들, 나는 아들로서 드디어 친자는 아니지만 양자로서 확증까지 받든, 그 다음에 신부로서. 근데 이 신부가 되려면 신부 자격이 성경에는 희한하게 리브가 같은 신부 자격이 있는 여자가 오기도 해요. 예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근데 신부 자격이 없는 것들이 막 끼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끼어들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신부 자격이 없는데 막 끼어든 것들. 라헬을 이렇게 신부로 맡고 싶었는데 레아가 들어온다든지, 거기다 드엄으로 실바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쵸? 그래서 열둘이 되잖아요. 열둘이 엄마를 모시라고요. 우린 여기에 지금 키워드가 열둘 아니야. 계시록의 키워드. 근데 그 열둘이 엄마들을 보라고. 열둘이 우리로서는 엄마지만 이분의 입장에서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그 신부들의 자격을 보라고. 라엘 하나 빼놓고 나머지 셋은 라엘 때문에 그냥 덤으로 이렇게 끼어들어온 참 불편한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첫 단추를 라엘하고 빼었으면 나머지 셋은 필요가 없거든. 근데 첫 단추를 레아로 껴버리니까 나머지 셋이 그냥 라엘 외에 나머지가 그냥 다 이렇게 드음으로 붙어온 이상한 형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신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3장 20절에 마음 문만 열면은 다 된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치요? 제가 요번에 세미나 가서 깨달은 거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신부가 되고 아들이 되고 하는 게 전부 다 마음의 문제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마음을 도대체 이 마음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 이거지. 마음을 설명하는 성경의 최고의 단어는 뭔지 아세요? 최고의 단어? 마음을 설명하는 성전. 마당, 성소, 지성소. 아, 이것처럼 지금 마음 잘 설명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관계 맺음이 시작됐는데, 마당에서 대면대면. 지금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얘기예요. 대면대면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긴가민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 아,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휘장으로 쳐져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냐. 아, 참 어렵고. 일단 마당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왔더니, 성소에 들어갔더니, 성소에 뭐가 있어요? 떡잔, 뭐, 등잔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여기 성경도 있고, 이게 떡상도 있고, 이걸 먹어, 이걸 읽어 말어. 아,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지? 황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요게 지금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4장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1장부터 3장이고, 4장부터 시작해서 아니, 19장까지. 여기가 드디어 20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구절구절 이 개념을 이제 이렇게 됐더니 드디어 지성소에서, 와, 우리가 이런 존재였네? 수정같이 맑은 물에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성소의 특징은 뭐죠? 성소, 이게 성전, 성소의 특징은. 그래서 성경은 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방. 지금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이 어디로 흘러요? 사방.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네모난 어떤 사각형, 성전 사각형, 에스겔의 하늘 성소 사각형, 얘다 사라고 그랬을까? 건물을 꼭 사각형으로만 지어야 되나? 삼각형으로 지으면 안 되나? 동그랗게 지으면 안 되나? 오각형으로 지으면 안 되나? 펜타곤처럼? 왜 사각형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왜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기는 왜다 사각형일까? 왜전 세계 모든 국기는 왜다 사각형일까? 네팔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팔은 삼각형이야. 네팔은 희한해요. 모든 걸왜 사각형으로 설명할까요? 예? 예.
이 세상을 설명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사라는 원리예요. 사. 그리고 피라미드도 여기서 보면 삼각형이지만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서 보면 사각형으로 돼 있죠. 꼭지점 중심으로. 사. 이게 하나, 둘, 삼위 일체가 네 개가 모여야 삼위 일체. 아, 지금 설명하자면 끝도 없어요. 사실 인류의 모든 역사 비밀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지 다른 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또 엉뚱한 대로 치지 마시고요. 관계 얘기하는 거, 관계. 관계 맺음의 최고 핵심은 뭐죠? 존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 핵심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관계의 최고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만나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돈과 돈이 만나면 부부가 됐을지언정 행복이 없어. 돈과 돈이만 권력과 돈이 만나면 부부가 됐을지언정 행복이 없어.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그 결혼관은 전부 뭐로? 돈, 권력, 명예, 뭐 자기 신분 상승에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돼요. 요번에 고막리 가서 보세요. 마음이 만난 신혼부부가 얼마나 예쁘게 살고 있는지.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은 그냥 봐도 옆에서 행복이 넘친다니까. 보고 있는 사람이 이 순수성이 다 회복이 돼요. 순수한 게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치요? 성경이 지금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방법. 어떻게 만나냐? 마음은 전 인류가 얘기하는 거야. 강이 이렇게 흘러요. 여기가 어디? 에덴. 에덴 동산인데 요 네 강에 강 여기 가운데서 바로 내서 네 개로 흘러요. 뭐든지 다 네 개예요. 뭐든지 희한하게 성경에 보면 성전도 사각형. 주님은 요 사각형 안에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돈 문제, 장사 문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도 아무리 뒤집어 엎어도 이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수정같이 맑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헐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마음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에다가 뭘 넣어줘요? 진짜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아, 성경은 지금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의 핵심 키워드는 마음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것도 그 마음 속에 들어가기 위한 거죠. 이게 아리안들은 있잖아요. 아리안들은 동양인보다 좀 달라요. 싸락싸락 쌓이는 눈소리 뭐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시 싸락싸락 쌓이는 야 그 싸락눈이 싹싹 쌓인다. 뭐, 와, 진짜? 아리안들은 따져. 진짜 싹싹이야? 소리가 나? 따진다니까, 아리안들은? 그게 과학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싹싹 쌓인다고 그러면 싹싹 쌓이는 거야. 맞잖아요. 우리는 희한한 통합적 사고 구조를 가졌어요. 우리는 굉장한 자산이 있다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대단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자산은. 싸륵싸륵이 믿어지기까지 아리안들은 죽도록 자기 일평생을 다 보내. 싸륵싸륵을 존재 증명을 해야 돼. 싸륵싸륵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아니 어떻게 종소리가 분수처럼 이렇게 흩어지냐고. 어? 그거 존재 증명하느라고 일평생 다 보내. 2000년을 써먹어. 2000년. 2000년을 써도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를 아직도 존재 증명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그냥 종소리가 분수처럼 푸르게 흩어지는구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다 믿고 있어. 이미 그 존재 자체를 알고 있다니까. 이해가 되죠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아니라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믿고 시작해. 존재 증명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분수처럼 흩어지는 게 우리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러고 시작하는 거지, 우리는. 싸락싸락, 그래, 내 마음에 그렇게 싸락싸락 쌓였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 관계가, 자, 그럼 이 사방이라는 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제가, 사람의 마음이 대개, 요네 가지 패턴에 있더라고요. 네 가지 패턴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심리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요네 가지 패턴에서 요렇게 또 나뉘어요. 요렇게. 이렇게 또 나뉘어요. 12개로 또 나뉘어요. 그러니까 우리 체질도 제가 요번에 여기 밑에 있는 한의원 다니면서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소음인이래요. 소음인이라고 그러면서 소음인의 성격을 얘기하는데 얼추 한80% 맞추더라고요. 소음인의 성격, 소음인. 네 가지 체질 가지고도 마음도 맞춰. 요번에, 이제, 그, 토요일 날 부부 상담학 갔더니, 거기에 뭐, P, I, S, R이란 패턴, 네 가지 패턴으로 다 얘기를 하고, 여기 P1, P2, P3, 뭐, I1, I2, I3, 뭐, S1, S2, S3, R1, R2, R3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기원을 모든 만물의 기원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불, 물, 공기, 흙 이렇게 나눴어요. 네 가지로 나눴다니까? 아리안도 이렇게 구분 이거 지금 다 아리안식 설명 방법이에요? 네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면 바벨론 철학에서는 어떻게 나눴냐? 바벨론. 바벨론의 대표적인 설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점성술. 바벨론에서 발달한 게 점성술이에요. 자, 점성술은 사람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죠? 네 가지 유형. 불 같은 인간, 공기 같은 인간, 물 같은 인간, 흙 같은 인간. 이제 끝나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선생입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이제 거의 점쟁이 버금가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게 무슨 뭐 신비주의 아니더라도 뭐 도대체 내가 내 성격이 궁금해요. 다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때는 돈을 내셔야 돼요. 농담이고요. 그거 받으면 점쟁이 되죠. 진짜 무당 되는 거. 이 인간의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최고의 핵심 키워드는 네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사가 두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진을 쳐도요,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요.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불어요? 동서남북으로 불어서 어디서 어떻게 부른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임의로 불고 임의로 왔는데 아니야? 모른다고 니고데모가 전부 뭐 설명하는 거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우리는 마음이 동그랗다 뭐 마음이 어떻다 지금 이게 지금 서구 아리안들이 다 분석해 놓은 거예요. 서구 아리안들이 이런 분석만 해 놓고 얘네들은 분석은 잘해. 하나로 합치지 못해. 분석만 해놓고 하나로 합치지 못해. 인류 역사 지금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요것만 분석을 해놨어요. 분석해놓고 합치지 못해. 우리는 간단해. 아, 이거는 전부 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거구나. 관계가 딱 드디어 하나 됐어요. 제 아내, 제, 저, 저, 저하고 아내는 있잖아요. 요번에 가서 봤더니, 둘다 이거에 S. 둘다 S예요. 근데 저는 살아가는 방식이 피로 살아가요, 불로 살아가요. 근데 아내는 공기로 살아가요. 바탕은 S라서 둘이 똑같아. 잘 통해. 근데 불과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활활 타죠.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아내냐고 막 목소리 커지지. 아, 막 아침에도 와가지고. 나는 불이니까 공기에 들어오니까 와 타죠. 이게 지금 주역 아니에요. 목 같은 인간, 이게
이거 공기를 목으로 보지. 나무로. 불 때는 목으로 보고, 이건 불이고. 나무를 계속 집어넣으면 불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둘이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이거 이제 서구 학문은 이거 조종하는 거야. 막 상담해가지고, 너는 있잖아. 너는 공기를 좀 낮추고, 불 기운을 낮추고, 낮추는 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낮추라고 주신 건가? 활활 태우라고 주신 건가? 그렇죠. 그래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꽃을 활짝 피우다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꺼트리려고 그래? 그렇죠. 물. 맞습니다. 역시 하늘을. 우리는 이제까지 전부 다 서구 신학은 어떻게 했냐면 서구 신학, 서구 학문은 꺼트리는 대로 피우지 못하게 죽이는 걸로 가르치고 발달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꽃을 피우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껏 피우셔야 돼요. 불은 불대로 마음껏 불을 지르고 가셔야 돼. 공기는 공기대로 마음껏 그 공기에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베풀다 가셔야 돼. 흙은 흙대로 단단한 흙을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다 가야 돼요. 물은 물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맑고 아름다운 물을 먹이고 가면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관계가 형성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죽도록 싸우다가 합의를 봐. 어떻게? 너는 불을 좀 꺼트리고, 너는 물이 너무 맑아서 물고기가 안 살잖아. 물에 좀 이런 거, 어? 흙도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게 물인지 죽인지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적당히 섞이면은 물 죽이 돼가지고 흙과 물이 잘살수 있다니까? 그럼 물도 아니고 죽도 아니야. 흙도 아니야.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그렇게 맑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관계만 제대로 되면.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알아먹었어요? 이제 드디어 어떻게 이 관계가 형성되냐? 한 시간 이내로 끝내기로 했는데 연속 그냥 거의 계속 할게요. 계속 할게요. 어떻게 이 관계 형성이 될까요?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How, 어떻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드려야죠. 빛이 있으라. 이 말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변형이 됐어요?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너라. 올라오너라. 이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쵸? 올라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나고 내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박살나고 어떻게 죽고 그래서 어떻게 또 새롭게 나고 나팔과 불이 어떻게 오래라고 일곱 대접 심판 통해서 일곱 뭐 재앙 뭐 일곱 뭐 그냥 그런 뭐 일곱 뭐다 일곱 심판 통해가지고 어떻게 되게 그게 첫 출발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에서는 빛이 있으라고 계시록에서 이리로 올라오너라예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런데 빛이 있으라 이리로 올라오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임하는 건가요? 도대체 이 빛이 있으라 올라오는 누구한테 이렇게 될까요? 그 누구한테? 나한테지 나한테. 뭐 서구 신학자들은 또 따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돼 있는 태초부터 예정돼 있고 뭐 특정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정론으로 아니면 자유의지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받고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웨슬리안 이렇게 설명을 아니라니까? 나에게 그냥 나에게 이해가 되시죠? 나에게요 그냥 나에게 너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에게 그러면 나 말고 또 다른 모든 너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다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때부터 드디어 뭔가 확 열려서 시작하는 뭔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여섯째 날까지 살고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으로 드디어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온전해질 때 안식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안식이야, 그게.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
그게 안식이에요. 자, 어떻게? 누구에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시킬까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너희는 아들이 되고 나는 아버지가 됨이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구 신학은 이걸 뭐라고 그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버렸죠. 아니, 구원이 뭔지, 관계 회복이 뭔지예요. 관계 회복되고 나면은 구원? 관심 없대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아버지가 사는 곳에 반드시 나도 거기 가 있어. 그 아버지가 계신 곳에 반드시 나도 거기 가 있대니까. 내 남편 있는데 나도 반드시 거기 같이 살게 돼 있대니까. 한 집에서 살게 돼 있대니까. 혹시라도 한 집에서 못 살까봐 성경에서 교체로 확인해줘요. 아들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신랑과 신부 관계로 두 관계가 딱 결합이 되면은 절대 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맞죠? 네. 놀라운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관계를 알기,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관계를 이제는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돼.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을 어떻게 거꾸로 이용해 먹어? 이 언어는 어떻게 이용해 먹어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막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야 돼. 우리 고아원의 아이들이 우유를 못 먹었나이다. 우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가던 우유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그 고아원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뭐 거기 가는 뭐 상하고 뭐 빵꾸 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에라 니네 고아원이나 먹어라 했더니 고아원이 왕창 먹었더라 해서 조지 밀러의 기도가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조지 밀러의 기도 5만 번 중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5만 번 중에. 관계 회복이 아니라 그거는 끝까지 뭐로 생각을 했어요? 주시옵소서 관계예요.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런 거 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배고픈지 아버지 다 알고 있다니까. 아버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버스 타고 이제 드디어 복음버스 타고 세계일주 하기로 했죠. 우리 시그널은 그거야. 버스 생기면 그냥 떠나는 거야. 근데 우리 버스 생기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요? 최소한 1억 원은 생겨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는 했어. 1억 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저축을 안 해. 저축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왜 그게 너무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우리는 간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믿음이 아니야. 인식을 하고 있어. 아니 그냥 간다라고. 약속이 돼 있어.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야. 믿는 게 아니고 약속이 돼 있는 거 약속만 인식하면 돼. 그 왜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내가 일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아버지가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버스 안 생기면 안 가면 그만이야. 너무 간단해. 이거 아버지가 아버지가 뭔가 뜻이 있어가지고 안 주시는 건가 보다. 아버지를 다 이해를 한다니까 이제는. 내 수준에서 10대 때 아버지 이해하는 게 다르고 20대 때 아버지 이해하는 게 다르고 40대 때 다르고 50대 때 다르고 70대 때 아버지 이해하는 게 달라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10대 때는 달라는 게 많아. 아버지한테 용돈 더 주세요. 용돈. 근데 다 보면은 진짜 한 40대쯤에 이렇게 되돌아서 보면은 아 참 유치하다 야 진짜. 그런 걸 내가 왜 달라고 그랬냐.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40대 때는 그런 걸 요구 안 한단 말이에요. 요구를 아직도 40대가 돼서도 아버지한테 70 먹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노트북 하나 사주라니까요. 어? 노트북 사줘요. 이러고 있으면은 그 아들은 지금 뭔가 많이 결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랄 총량의 법칙 지지난주에 설교했단 말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그게 관계 얘기지 존재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그걸 충분히 누리고 가야 돼요. 그 수준에서는. 그래서 여섯째 날을 충분히 살아야 돼. 여섯째 날을 충분히 살 때 주님은 한 번도 불평 안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절대 말하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들이. 인간들은 절대로 그것을 꼴사 나와서 못 봐요. 너 왜 저녁으로 살아? 맨날 아침으로 살아야지. 지도 저녁으로 살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자기는 숨기고 왜 저녁으로 산다니까? 왜 아침만 살아? 아침만 대낮으로만 살아? 빛의 자녀니까 빛으로만 살아? 빛과 소금으로? 너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으라니까? 그러고 막 두드러 패는데 정작 자기도 똑같은 법칙에 다 걸려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안 그런 척. 거짓말, 거짓말. 그러니까 존재로 설명하면은 위선자들이 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해서 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행복하게 살으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1장에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 또 예수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꽃을 활짝 피워. 열매를 맺으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으라니까.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행복하십니까? 한 사람밖에 대답하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에요, 행복하라고. 행복하셔야 돼요. 나는 행복 안 한대요.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요.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요. 그거는 있잖아요. 그 문제는 내 남편이 사업한다고 돈을 마음껏 가져가가지고 아내가 10억을 벌었어요. 10억을 벌어놨어요. 아내가 능력이 있어. 아주 그냥 아내가 기질이 피야 피. 막 그냥 사업가 기질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근데 이 남편은 S 기질이야. 제가 S거든요. 그 S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이제는 내가 10억 벌어다 놨으니까 돈 좀 벌어다 줘. 나도 좀 대접 좀 받고 살자. 근데 원래 피는 피대로 살아야 돼. 평생 돈 벌고 살아. 그게 행복한 거야. 근데 남편 덕을 한번 보려고 남편 관계 회복이 안 돼 있으니까 남편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선비야. 목회자고. 이 사람은 사업하면 안 돼. 사업하면은 자기가 다 퍼줘야 돼. 자,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다 퍼줘야 돼. 일단 다 퍼줘야 돼. 그러니까 누가 와서 우는 소리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10억 결제해서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S라니까? 여기 보니까 S가 몇 분 계세요? 박수. S가 몇 분 계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목회하면서 살면 돼. 사업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 꽃을 그렇게 피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배워먹은 게 관계이 자기의 꽃을 마음껏 피는 것을 모르고 남편은 남편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에 묶여가지고 남편한테 돈 좀 벌어오라고 10억을 몽땅 줬어. 그랬더니 10억 준 지 한 달 만에 10억을 몽땅 까먹었어. 그런 남편 잘못일까요? 아내 잘못일까요? 예? 까먹고 온 남편 잘못이에요. 그 S한테 준 사람 잘못이죠. 그돈 자기가 관리해가지고 자기가 남편 먹여 살리면 되는 거죠. 그럼 능력껏 살면 되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살면 돼. 생긴 대로.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생긴 대로를 인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돈 벌어오라고. 나도 이제는 네가 벌어다 준 돈 가지고 한번 먹고 살아보자고 이러고 내다 멀면은 그 사람은 돈을 벌기는 그냥 오히려 사기 맞아가지고 누가 와서 울고 짜면서 20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10억도 다 대출해서 또 갖다 줄 사람이야. 기질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 사방에 것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에스겔에서 본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세요. 에스겔의 환상에서 그 마른 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라고요. 처음부터 이게 있었습니까?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생겨요? 하나씩 생겨요. 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생겨서 요게 또 올라가고 지붕이 덮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잘 보시라고요. 그쵸? 서로 인정해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성전이에요. 서로 각기 다른 네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이라고요.
이런 성전 안에 누가 머무르세요? 누가 계세요? 이 성전 안에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우리 관계 안에서 관계가 올바르게 될 그 안에 주님이 계세요. 너희가 둘셋 모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그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디서 행복이 이루어져요? 돈, 명예, 권력 이런 데서 행복이 이루어지나요? 마음 안에서 행복이 이루어지죠. 철저하게 성경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다 부어 넣어 주셨어요? 우리 몸 안에 넣어줬는데 몸 안에 어디? 마음. 그럼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 그걸 푸니마라고 그래요. 아니, 한글로 써야 되겠다. 푸니마. 푸니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안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푸뉴마 안에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푸뉴마를 뭐라고 불러요? 푸뉴마 하기오스.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푸뉴마 아카달톤. 그렇죠? 아, 성경 명확하게 얘기해요. 관계가 회복되면은 푸뉴마 하기오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푸뉴마 아카달톤. 푸뉴마 아카달톤, 아카달톤의 뜻이 더럽다, 지저분하다, 뭔가가 잔뜩 꼬여있다, 얽혀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일곱 귀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푸뉴마 아카달톤이에요. 일곱 귀신. 귀신 하나 쫓아놨던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와. 왜 그럴까요? 요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있어야 다른 게 안 들어오는데, 성전 대신에 뭐를 채워놨어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채워놨더니 뭐 다 타고 들어오는 거지. 오히려 더 신나라 신나라 하고 들어오는 거죠. 어디에? 마음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겁니까? 뭐 그 권력이 없어서 불행한 겁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불행하고 힘든 거잖아요. 아직 지금 전 국민이 세상에 전 세계에 한 방에 230만 명을 동원하려고 해봐요. 한 사람 앞에 천 원씩만 줘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230만 명에 천 원씩만 줘도 공 하나 더 붙이면 2,300만 원, 공 두 개 더 붙이면 2억 3천만 원, 공세 20. 와,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천 원씩만 주고 다 각자 차비 쓰고 왔어. 1인당 2천 원 썼을 거 아니야, 왕복. 230만 명 벌써 한 50억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에요. 50억 차비만 써도 가서 사 먹어. 배고프니까 뭘 사 먹어. 야, 그날 230만 명 모였던 돈으로 계산하면 뭐 사 먹고 교통비 쓴 거 합치면은 한 방에 100억을 쓴 거. 그날 하루 동안에 그날 하루에 100억 창조 경제 됐네 진짜. 소비가 지금 소비가 안 돼서 대한민국 이 경제가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와, 그냥 하루에 그냥 그 200만 명 넘는 사람이 야, 뭐 100억씩 쓰고 다녔으니 야, 대단한 거네요. 대단해. 그날 하루에 창조경제 이루어지네. 왜 그렇게 나올까요? 마음을 다쳐서 나온 거죠. 마음을 다쳐서. 마음을 다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니까.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처럼 좀 살아달라고. 사람들이 전부 문제의 출발점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한 그 샘에 비유했잖아.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그렇죠?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쓴물과 단물이 나와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은 쓴물과 단물이 나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쓴물이든 단물이든 둘 중에 하나만 나와. 아버지하고 관계가 원수로 틀어졌어요. 거기서 단물이 나오겠습니까? 아버지 진짜 섭섭하고 대부분 가족들은 무슨 뭐 대단한 사건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틀어져. 아버지만 생각하면 막 그냥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어떤 뒷모습을 보고 한 방에 아버지가 이해해야 됐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생각나도 눈물만 나. 단물로 바뀐다니까. 관계 회복되면 단물만 나와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이게 이루어지죠? 이제 중요한 거 언제? 이 글자가 보이십니까? 진심이 나올 때. 근데 진심이 나오기가 쉽나요? 진심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이 진심이 왜 나오기가 힘들까요? 교육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타고 태어날 때 이미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꽃을 피워야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우리가 교육받은 것을 꽃을 피우는 건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꽃을 피우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뭐를 배워야 돼요? 교육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꽃 피우려니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아니 본래 나 같은 인간한테 사업을 하면 내가 사업이 되겠어요?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돼. 장사를 해야 돼. 그럼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 퍼다 준다니까 그냥. 누가 와가지고 배고프다 그러면은 다 퍼다 줘요. 내가 밥금떠라도 다 퍼다 줘야 돼. 나는 원래 그렇게 타고 태어났어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 까먹는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돈 버는 사람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저한테 뭘 잘하라고 뭘 요구할 거는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만 설교만 잘하라고. 저한테만 고 기대만 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10분만 있어보면 이제 그 고막리 복음학교에서 이제 10분만 지나면은 제 본질이 다 드러나요. 할 줄 아는 거 설교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내가 무슨 전기를 가를 수 있나, 무슨 뭐 망치질을 할 수 있나, 톱질을 할 수 있나, 못한다니까? 무슨 뭐 설치를 하고 뭐 이것을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라고 그러면 하나도 못해. 이건 무슨 안내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고막리 복음학교 2박 3일 전체 플랜을 다 짜라. 못 짠다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한다니까. 아예 못해. 아예 못해요. 아예 못해. 전에는 잘하는 척을 했지. 전도사 시절에는. 목사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담목이. 담임 목사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없는 능력 짜서 해냈죠. 그러니까 그 일이 싫어가지고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고 수없이 생각하고 결국 목회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목회 뭘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냥 설교만 하라고 그러면은 목회 너무 재밌어서 난 평생 설교만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엉뚱한 걸 시키니까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주얼리에서 돈 번 게 아니고 정치에서 돈 벌었죠.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정치는 내 돈 가지고 퍼주는 게 아니거든. 남의 돈 가지고 막 자선사업하는 게 정치하는 거거든. 정치 잘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걸 해야 되는데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라고 요구를 해요. 한꺼번에. 네가 성전됐잖아. 그러면 너는 완벽한 인간이 돼야 되지. 완벽하게 살아라니까.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교회 행정도 잘해야 되고 뭐 잘생기까지 해야 되고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잘생기기까지 해야 된다니까. 찬양도 잘해야 되고 뭐든지 다 잘하라고 다 요구한단 말이야. 안 된다니까요.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요새는 그 조금이라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팔방미인을 뽑잖아요. CEO 스타일에 잘생겨야 되고 설교도 대충 잘해야 되고 성경도 적당히 잘 가르치고 사람들 인간관계 좋고 이걸 요구한 지금 교육받은 인간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각자 각자에게 그냥 넣어주셨어. 나하고 너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나 각자 각자 다르지만 꽃을 피우는 사람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꽃을 피우면 돼요. 요번에 이제 고막리 복음학교 2박 3일 동안에 이제 제 실체를 다 드러내도 실망하지 마셔야 돼요. 뭐 버스 우리가 같이 복음버스 타고 이제는 복음버스 타고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하고 뭐 이렇게 뭐 그냥 통일되면은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시베리아로 와서 이렇게 갔다가 뭐 저희 유럽까지 갔다가 유럽에 마지막에 딱 내려놓고 그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 순례자의 길 야고보가 걸었던
그 순례자의 길 한달 동안 이렇게 쭉 걷고 거기서 이제 그 끝에서 이제 기도하고 마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가는 동안에 실체가 안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형, 교육받은 실제, 우리가 얼마나 교육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불만이 많을 거야. 교육받은 대로.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뭐든지 자기가 교육받은 게 쏠쏠 기어나올 거야. 쏠쏠. 넌왜 그렇게 못 살아? 목사가 왜 그래? 응? 목사가 왜 방구도 껴? 코는 그만 고라! 막 이러고. 이거는 우스운 얘기죠. 왜 우리는 죽도록 이렇게 뭔가를 고치고 뭔가를 이렇게 먹을 거 만들고 하는데 왜 당신이 아무 짓도 안 해? 원래 그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하게 태어났다니까. 그럼 뭐만 해요? 그냥 아무 짓안 해도 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하신 고백을 들으시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안 되지?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왜안 되지?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안 죽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게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야 되는 건 내가 교육받은 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속은 이거 가르쳐줘요. 세상 나라는 이거 가르쳐줘요. 내 자녀들도 이걸로 본다니까? 안 가르쳐줘도 돼. 그냥 엄마 사랑만 많이 주면 돼. 아빠 사랑 많이 주면 돼. 얘가 하고 싶다는 거다 하게끔 해주면 돼. 그러나 사람 죽이는 대로 바로처럼 쓰임 받으면 안 되니까 마음껏 해. 하지만 그러나 네가 이렇게 하면은 누가 아프겠니? 근데 이렇게 또 통제하는 것도 요한에서 나오면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이걸 꺼내서 쓰는 걸 해야죠. 이걸 꺼내서 이제 이걸 꺼내서 쓰시라고요. 이걸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꺼내서 쓸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란 얘기예요.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란 얘기입니다. 이걸 언제 꺼내서 쓰죠? 언제 이게 되죠? 진심이 드디어 나올 때. 진심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진심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성령 만나는 자리, 거듭나는 체험하는 자리, 공통 분모가 뭔지 아세요? 요게 깨지고 진심이 튀어나오는 자리예요. 가장 웃기게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교육받지 않았던 패턴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 우리 프로슈크마이 다 지나갔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사업 안 돼. 가정 다 깨져. 인생이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다 하나님 만난 줄 아세요? 야, 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개 XX야. 이쌍 XX야. 하나님한테 욕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만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워먹은 대로 했더니 하나도 안 됐어. 다 깨졌어. 그랬더니 배워먹은 걸다 빼버리고 요 사람 피야, 피.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야. 요것을 다 눌러버리고 착한 사람처럼 살았더니 다 깨졌어. 요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불같은 성격, 불같은 그 성격 가지고 에너지 가지고 인류 발전을 위해서 피!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피터. 베드로처럼 드디어 자기 성격이 나와가지고 진심으로 한번 욕을 해봤어. 그랬더니 성령 딱 만났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성령을 만나려면 뭐 공식이 있잖아요. 그게 공식이 진심이 자기를 똘똘 둘러싸고 있는 그 진심이 일곱 재앙 심판, 일곱 대접 심판까지 뭐다 거치고 나야 이게 다 깨지고 나야 진심이 턱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심이 튀어나올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진심이 튀어나올 때 진심이 튀어나온 자리가 죽으려고 갔어. 드디어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흘러가는 강물을 보니까 아무 생각 없어. 아유, 강물은 빨리 나를 들어오라고 하는구나. 다리 하나 올렸어. 난간에 다리 하나 올렸어. 딱 일어서려고 이렇게 봤더니 그때 진심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어? 내 아들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그때 배워먹은 대로 했더니 진짜 내 아들
내 자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뭐만 보였어요? 행복이라는 가짜만 보였어. 세속 기준에 교육받은 대로 그 가짜만 보고 살았는데, 나 구원이라는 가짜만 보고 살았는데, 막상 그 죽음의 자리에 딱 가서 이렇게 보였더니 내 진심에 있는 담겨 있는 걸 딱 보니까 우리가 딱 보이는 거야. 가족. 그때 하나님을 확 만나버려요. 너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게 매우 다양하다라는 거. 꽉 부응해가지고 주야 주야 할렐루야 마이. 만날 수 있지. 만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세요. 세상 모든 종교 집회 중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세상 모든 그 뭐 무슨 체험을 하는. 욥기에 보면은 욥기에 욥의 친구 그 빌닷인가요? 빌닷도 그런 그 영의 체험을 해요. 막 자기가 소름 끼쳤다고 어떤 그 그런데 그 체험을 했더니 나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기 4장인가에 나와요. 근데 그런 종교적 체험을 하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어떤 공통분모를 가져요? 거기서는 항상 어떤 노래를 불러.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느린 거 안 불러. 2분의 1박자 빠른. 길 같은 성신여 공부왕 이런 2분의 1박자 굉장히 빠른. 그것도 그냥 10분 20분 안 불러. 한 30분 1시간씩 동안 불러버려. 막 잃어버리면 나중에 막 자기도 이렇게 돼.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려. 막 뭔가 막 잃어버려. 뭔가를 막 잃어버려. 아이고 어지러워.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렸을까?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배워먹은 거 다 잃어버렸을까요? 배워먹은 거. 무아지경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있었던 어떤 장치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부흥해가지고 박수. 저는 점잖은 기독교인이 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원래 성격이 S였으니까 얌전하고 차분하고 말없이 온순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그랬어요. 차분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쁘게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부흥회 갔어요. 얼마나 싸웠는데. 부흥회 가서 뭐하고 싸웠어요? 본래 내 심성과 막 그냥 이 피적 기질이 거기는 막 해병대 박수 쳐야 되고, 와 박수 치는 거 하나도 진짜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다니까. 순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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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렇게 쳤지. 나중에 한 30분 지나니까 막 이렇게 치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를 잃어버렸어. 희한하죠? 부흥에서 왜 많이 만날까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라는 장치가 다 무장해제되고 뭐가 튀어나와요? 자기 속에 있던 어떤 것들이 툭 튀어나올 때 그때 딱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니까. 이것이 수많은 단어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고 이게 율법이 되고 이게 선악과가 되고. 선악이 전부 이거 아니에요. 선악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언제 이게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진심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만납니다. 진심이 나와야 됩니다. 이 진심이 나오는 그 자리가 그날입니다. 진심으로. 그 진심이 뭔지를 몰라요. 대부분 현대인들은. 인류는 내 진심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니까. 이게 너무나도 두꺼워가지고 이것을 성전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종교라고 그랬고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세상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권력이라고 그러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그냥 그 중에 하나만 꺼내놓은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교육받은 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뭉뚱그려서 온 세상이 뭉뚱그려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영상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죽고 다시 살아난다. 이게 죽어야 비로소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 나라는 땅에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요게 죽어야 비로소 이게 피어나가지고 얘까지 죽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죽어야 비로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 종말론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22장 마지막 장 가서 읽어보세요. 22장 전부 이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22장. 22장이 이거죠. 22장 14절. 아니 13절부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오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순서 다 바꿔도 돼요. 진심으로 만나면은 하나로 통합이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과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는 누가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인류 최초로 누가 만들어서 입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서 입었죠? 아니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혀서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런데 이거 벗기시고 주님이 뭐를 입혀주셨어요? 이걸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서 입는 자는 다 물빼란 얘기예요. 여기 온갖 장식했던 거, 온갖 그림 그렸던 거, 문양했던 거 다 빨아서 이렇게 만들란 얘기예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피워내야 된다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그 생명을 피워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자꾸 헛소리를 해. 근데 네 가지 타입이니까 네 가지 타입이 또 나누면 12가지 타입이 그거 나누면 더 많아요. 만 명이 만 명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나하고 다르다고 싫어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제 우리가 끝나면 이렇게 나눔의 자리를 가질 겁니다. 그 나눔의 시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아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왜 저렇게 살았어? 전 얘기는 뭐야? 왜 저거밖에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전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종합본, 이 겉옷의 종합본이 몽땅 들어가 버렸어. 겉옷의 종합본은 뭐죠? 세마포. 세마포가 대표잖아요. 겉옷 세마포에 12가지 보석이 층층 달렸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보석이 또 물어보면 보석아 우리가 그 길란 나무를 치러 갈까 말까? 그럼 보석이 반짝반짝 대답을 해줘. 그랬다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러면 치러 가는 게 맞네? 이러면은 이 겉옷이 제 역할을 하죠. 무슨 역할? 요것의 역할을 하죠. 근데 그런 겉옷은 어떻게 돼야 돼? 홀라당 벗겨버려야 돼. 아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빨아버려야 돼. 보석 다 띄고 다 모든 것 다 세탁기 돌려가지고 그냥 싹 빨아버려야 돼. 그래서 흰옷 입은 두루마기.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계시록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크게 더하실 것이고 그 재앙을 어디서 받아요? 이 땅에서 다 받고 있잖아요. 행복하게 못 살잖아.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외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외. 여기 생명책 무슨 생명나무의 기록 꼭 사람들은 아리안식으로 이해해가지고 뭘 찾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 환상 무슨 권사님들 무슨 전도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꼭 가서 물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생명 없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절대 없어. 절대 있을 수가 없어. 관계가 형성 안 돼 있는데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셔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가 오시면, 예수는 뭐하러 오세요? 예수는 죽으러 오시는 거죠. 같이 죽자야, 같이 죽자. 그쵸? 빨리 오셔서, 나 좀 죽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 좀 깨어나게 해주세요. 글씨 좀 활짝 피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계시록 종말론 30분만 하겠다고 하고 2시간을 한...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고 우린 이제 좀 쉬었다가 우리가 그 5분 바로 오늘 좀 늦게 해도 이제 전체 종합 촬영도 좀 하고 먼저 종합 촬영하고 화장실 갔다 오신 분 다 갔다 오시고 종합 촬영하고 그 다음에 그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밥 치킨 먹으면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오셨죠? 네, 그렇게 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디어 계시록 종말론 이 모든 시간을 다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관계, 또 신랑으로서의 관계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제는 온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살아가며 이 모습 이대로 영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네.